아까 아이스크림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수업 해보자. 알겠지? 괜찮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너희 혹시 항상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 몇 분 정도야? 원래 10분인데 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원래는 10분이야? 10분이야. 20분에 보통 수업 끝나고? 네. 아, 20분에 수업 항상 끝나고. 알겠어, 가자. 우리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펴볼까? 그러면 너희 지금 63페이지, 64, 65페이지까지 다 풀려져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잠시만. 네. 오케이, 가보자. 일단은 해석도 지금 여기 다 되어 있는 거야, 62페이지? 네.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문장 하나하나씩 읽고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쌤이 일단 먼저 처음 한번 읽어볼게. A 볼게. Is there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자, 어느 정도 우유가 냉장고 안에 있나요? 자,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한 문장씩 읽고서 해석을 한 번씩 해볼게. 우리 가장 앞에 있었던 진서요. 잠깐만. 친구 이름 뭐? 진서. 진서, 오케이, 좋아. There is water. 오케이, 좋아. Water? 있어요. 네, 반병 있어요. 너희 혹시 리딩할 때도 여기 그 진서 선생님이 편서 쓰면서 하셨니? 아니, 몰라. 그런 걸 안 했고?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셨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적어보자. 그럼 문법 노트 네. 있지, 지금? 네. 하나만 쓰자. 자, 포인트 뭐 1 이렇게 하지? 오케이. 자, there 플러스 비동사 무슨 뜻이지? 있다. 뭐뭐지? 있다라는 뜻이야. 적어주자. 이것만 좀 적어줘. 내가 그래서 비동사 뭐뭐지 있다.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플러스 비동사 뭐뭐지 있다. 태연아 물어볼게. 여기 이제 올 수 있니? 비동사 자리에? 워즈 올 수 있을까? 이즈의 과거형이 워즈 올 수 있을까? 대사님께 얘기해 줘. 볼 수 있어? 그리고 얼 올 수 있을까? 복수 얼 볼 수 있니? 그럼 얼의 과거형이 월 올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I am, am도 비동사잖아. am 올 수 있을까? am은 뭐다? 왜냐하면 이 there plus 비동사에는 주어가 뒤쪽에 있지. 근데 I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is나 or 그리고 이 과거형이 was와 were까지가 올 수가 있다고 보면 돼. 다들 아는 내용일 거야. 오케이, 좋아. 자, 해석 고마워.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 친구 이름이 새로운 친구 뭐였지? 준선이. 준선이. 오케이, 준선이가 한번 읽어보자. Do you want? Do you want me to order? 오케이, 좋아. 틀려도 좋아.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일단 더 준선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Typical conversation. 오케이. A speaker. 네, actually. 오케이, 좋아. 얘들아,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 좀 그 친구 이름이 뭐지? 현지 현현현아 정현이. 오케이, 정현이. 정현이가 되게 긴 문장을 읽어줬거든. 얘들아, 쌤 하나만 물어볼게. 이 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뭘까? 문장에서의 동사 무조건 하나거든. 뭘까? 찍어도 괜찮아. 이즈. 좋아. 맞아. 이즈가 동사거든. 우리 이즈 아래쪽에다가 동사라고 좀 적어둘까? 뭐 V라고 해도 좋아. 동사야. 그럼 쌤이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 보통 동사 앞에 뭐가 와? 주어가 오지. 그리고 동사 뒤에는 혹시 뭐가 오지 않아? 형용사. 형용사 보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안 올 수도 있어. 자, 좋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is야. 그러면 주어는 뭐가 될까? 주어는 앞에 앞에 어떤 거? 문장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스피커비일까? 스피커 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히 해석
안 어려워. 자, 봐봐. 스피커 B가 주어지. 그리고 is가 동사야. 그럼 쌤이 거기만 먼저 좀 해석을 할게. 잘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그게 괜찮아. 자, 스피커 B 찾았지? 자, 스피커 B is actually a smart device. 자, 스피커 B는 actually 무슨 뜻일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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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mart device. 무슨 뜻일까? 스마트 무슨 뜻? 똑똑한, 뭐 현명한이라는 뜻이지. 똑똑한 장치래. 그리고 앞에 있는 얼도 그 기준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얼도 무슨 뜻일까? 뒤로 뭐뭐 일치하다. 그게 좋아. 그럼 정현이가 얼도부터 two people까지 한번 해석을 좀 부탁할게. 좋아요. 근데 쌤은 사실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이렇게 해석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게 얼도 뒤로 이것이 may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뭐처럼 typical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전형적인. 전형적인.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좋아. 전형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대화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자, 다시.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 사이 일반적인 대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스피커 B is 스피커 B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좋아. 정연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서현일까? 서현일까? 연. 연. 오케이. 서연이 한번 읽고 해석해보자. These days. These days many common household devices can understand spoken commands or respond to them. 오케이, 좋아. 여기도 문장이 되게 길거든? 쌤이 한 번 더 물어볼게.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뭘까? 힌트 주자면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어떤 것도 뭐가 될까? 문장 한번 볼까? 첫 번째 동사 뭘까? can? can 하고 그 뒤에까지 understand 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뭘까? respond? 맞아, respond 야 좋아. 근데 respond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can이 생략돼 있어. can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 can understand 무슨 뜻?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지. can respond 무슨 뜻? 응답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가 되겠지. 요 정도가 될 거야. 저게 그러면 서현이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These days. These days는 오늘날 또는 요즘이란 뜻이에요. 요즘 많은 네 공통된 과정, 흔한 가정, 흔한 가정, 가정. 장치. 그러니까 가정 기기들을 의미를 해요. 흔한 가정 기기들은 뭐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좋아. 이해할 수 있어. 어떤 거를? spoken은 혹시 어떤 동사가 변형이 된지 알고 있니? 맞아. 자, 이거는 안 적어도 돼. speak, spoke, 그리고 spoken이야. 이건 아마 너희가 학년 좀 올라가면 배우긴 할 텐데, 자, speak는 무슨 뜻이야? 일단 쉽게 얘기해서 말하다. spoken은 말했다. 그리고 너희 혹시 얘는 그냥 일반 동사고 그리고 과거형이잖아. 얘네들은 혹시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 분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해석을 하자면은 말하는 것이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말이 되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말이 나온 거야.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자, 그래서 한번 볼게 다시. 자, 스포큰 커멘트는 그냥 나오는 명령들 정도로만 좀 보면 돼. 오케이. 자, 스포큰 커멘트. 그러니까 나오는 명령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좋아요. 어떤 것들은? 어떤 그들에게. 그럼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의미하는 them이 뭘까? them이 뭘까? 맞아.
가성 기기가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에 가전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 그런 가전 제품들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듣고서 그거에 반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문장이 나왔는데 역시 TV에서 막 사물인터넷 막 그런 거 봐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퇴근을 하는데 휴대폰을 어떤 버튼 누르면 막 집에 보일러가 먼저 틀어져 있고 가스불이 막 올라져 있고 본 적 있어? 그게 바로 사물인터넷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학기술 주제다 보니까 되게 좀 내용이 어려워. 오케이 좋아요. 서현이 해석 잘했고 자 그럼 나현. 나현이 오케이 좋아. 나현이 선생님 얼른 외울게.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도 좀 문장이 긴데 일단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 Known 뭐니 너희? Known as 뭐야? Known as부터 뒤에 있는 IoT까지 괄호를 한번 좀 쳐줘. 괄호를 쳐주고 앞에 있는 bigger system을 꾸며준다라고 화살표로 빼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래. 괄호를 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준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 자, 오케이 좋아. Moreover 게다가야. 오케이 나를 좀 해주자. 게다가 이 똑똑한 장치들은 모든 연결 all are linked. 먼저 해석해줄까? 오케이 좋아. 너희 링크 일단 무슨 뜻일까? 연결하다야. 연결하다인데 자 너희 혹시 수동 때 배웠니? 네. 자 좋아. 수동 때 혹시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맞아. 이것도 우리 노트에 한번 오랜만에 복습할 겸 써볼까?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그래가지고 네. 오케이 포인트 2. 자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는 수동태고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무엇이 되다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적고 잠깐 쌤 봐줘. 링크는 무슨 뜻이야? 연결하다지. 그치? 링크는 연결하다인데 자, 우리 이 링크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꿀까? 비동사 오겠지? 그리고 링크 어떻게 될까? 이리가 이렇게 비동사에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is 또는 어가 올 수가 있고요. 시제에 따라서 was나 were가 올 수가 있겠지. 어렵니? 간단하지? 네.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네. 무엇이 되다. 즉, 비동사 linked는 연결이 되다가 되겠지. 회사님? 안 어렵지? 네. 오케이, 좋아. 다시 그러면 문장 볼게요. 이거 적어요? 아니요. 이 뒤쪽은 안 적어도 돼요.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these smart devices are linked까지 이러한 똑똑한 디바이스 장치들은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더 큰 시스템. 시스템. 그 어떠한 시스템인데요?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으로 알려진. 오케이 좋아. 우리 이것도 하나만 좀 적어주자. 포인트 3. Be known. 좀 어려운 표현이야. 무엇으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야. 자주 나옵니다. 수거거든요. 일종의 be known as 무엇으로 알려지다. 너 혹시 관계대명사도 배웠니 얘들아? 아 배웠어? 그래? 사실은 그러면 쌤이 요렇게 한번 물어볼게. 비걸 시스템하고 노네스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거든. 혹시 뭔지 알아?
가르치고 있을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어, 어떻게 그럼 어떤 영단어가 생략됐을까? 네? That is가 생략됐어. 어, that is. 그것까지는 좀 너무 어려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known as까지는 known as는 그냥 무엇으로 알려지다 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돼. 그게 좋아. 자, 그럼 나은아 잠깐 다시 한 번만 다시 우리 교재 보자. 나은이가 읽어준 부분. A bigger system known as the internet of things. 자, 그러면 큰 시스템인데 더 큰 시스템인데 어떤 더 큰 시스템이냐면 사물 인터넷으로 뭐한? 알려진. 오케이, 괜찮니? 사물 인터넷으로 알려진 더 큰 시스템에 연결이 되고 있대. 뭐가? 오늘날의 똑똑한 장치들이. 괜찮니?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태은이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민지요. 민지, 아 맞아. 민지? 조민지 맞지? 네? 아 대박. 아, 송민지. 송민지, 오케이 오케이. 송민지 미안해요. 오케이, 미안해. 진짜 배울게. 송민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좀 읽어줘요. The IoT. The IoT is a network that allows devices to... 어,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우리 아까 전부터 자꾸 디바이스에서 S를 지금 빼고 읽고 있거든. 디바이스 is, 오케이. 디바이스 is. 디바이스 is to connect to the internet and share data with one another. 어, 오케이, 좋아요. 일단 문장 제일 길지 지금까지 읽은 문장 중에. 자, 그러면 와, 오케이, 좋아. 일단 그 문장에 end 보이니? 엔드 보여? 자, 앞으로 엔드하고 것이 나오면 우리 세모 표시 한번 해줄 거야. 오케이? 자, 엔드에 세모 표시 한 번만 좀 부탁할게. 요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 해도 될까? 이 긴 문장에서 동사는 뭘까? 동사 이즈 말일까? 이즈 일단 맞아 정답이야. 그리고 알로 아니야. 문장에서 동사. 어, 다시. 대신 동사가 아니야. 관계 대명사지. 이건 지시 대명사지. Share. Share.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 쌤은. 근데 봐봐. 정답도 얘기하자면 이 긴 문장에서의 동사는 이 하나야. Share은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and가 나눠주는 게 is하고 share가 아니고 share하고 앞에 있는 connect야. 이건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한번 민지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이 문장 되게 어려운 문장 아니야? 사물 인터넷은 뭐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그 네트워크 어떤 건데? 기기들을 연결시키는 어디로? 더 큰? 어, 자, 좋아. 기계들을 연결시키는데 어디로 연결을 시켜? 이 인터넷. 오케이, 인터넷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한대. 자, 그래서 다시 볼게 문장. 이 IoT. 자, 사물 인터넷은 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다. 어떤 네트워크냐면 그 네트워크가 지금 that 관계 대명사절로 들어왔어. 확인되니? 괜찮니? 오케이, 태윤이 괜찮니? 어, 보고 있니? 오케이, 좋아. 자, that 관계 대명사절이 있는데 자, 어떤 네트워크냐면 devices, 장치들이 to connect to the internet. 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게끔 허락하고 그리고 one another 무슨 뜻이야? 알고 있니 혹시? 오케이, 자, 아래쪽에 적어두자. 서로서로라는 뜻이야. 서로서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One another. 자, 교재 밑에 적어두자. One another. 거기에 적어두고 이것도 하나만 적자. 어, 일단 교재 밑에 적어두고요. 포인트 4 하고 적을게. One another. 이거 하고. 이치아들 있어. 자, 두 개 다 서로서로라는 뜻인데 원 어나더는 셋 이상 서로서 그리고 이치아들은 둘 이하의
세워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알아둬야 돼. 그리고 너희가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 거기에 빈칸을 뚫어두고 원어나들과 이 장을 설치하면 보려고 할 거야. 자, 봐. 여기에는 3명 이상이지. 그럼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하게 되면은 원 어나더일까 이치 아더일까. 원 어나더이 되는 거고 이치 아더는 그냥 나랑 단 둘이서 뭔가 서로서로 밥을 먹거나 이제 뭐 쎄쎄쎄를 하거나 놀 때 그때는 이 이치 아더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는 그러면 왜 원 어나더를 사용했느냐. 자, 보자.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단 둘일까? 아니, 엄청 많겠지. 그래가지고 원 어나더를 사용한 거야. 이해될까? 괜찮니? 응, 서윤이 괜찮니?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해석 잘해 주었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장 태윤이가 한번 읽고서 해석해 보자. This network. 인크루드?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는 여기서는 이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이것은 네 has 가진다. 네, 뭘 가질까요? The ability 능력을 가진다.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to learn서부터 뒤에는 past experiences까지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자.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 무슨 사전, 무슨 사전인 거? 오케이, 좋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야. 오케이. 그럼 나 쌤이 조금만 해석을 할게. 자, ability,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learn, 배운다. from past experiences. 자,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가진대. 뭐가? 앞에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다.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냐면, 자, and 세모쳐 주자. and. 이 and가 나눠주는 건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and가 나눠주는 건 앞에 있는 include, 포함하다와 나눠주는 걸까? 아니면 앞에 있는 learn, 배우다와 나눠주는 걸까? 잘 생각해. 이건 해석해야지 알 수 있어. 자, 세모친 and가 make와 include를 나눠줄까? 아니면 make와 learn을 나눠줄까? 찍어도 돼. 오케이? 자, 볼게. 봤을 때 이 and는 make하고 include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쌤 한번 하면 손 한번 들어보자. 괜찮아, 다시 이렇게 들어. 아니요, 쌤 이거 봤을 때는 이 and가 make하고 앞에 있는 learn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손. 오케이, 좋아, 맞아. 두 번째 게 정답이야. 이 and는 make하고 앞에 있는 learn을 이제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 얘들아, make 앞에 이게 생략이 됐어. 뭐가 생략이 됐을까? learn 앞에, 너희 learn 앞에 뭐가 있어? 2가였지. 맞아. make 앞에도 원래 2가 있었어. 근데 생략이 된 거야. 표시 한번 해줄까? 2가 생략이 되었다고. 오케이, 좋아. 잘 들어보고 있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태연아 여기 쌤 조금만 해석할게요. 자, ability인데 어떤 ability냐면 to learn from past experiences. 능력인데
자, 과거 경험들로부터 배운 능력들이고 또 그리고 make decision, to make decisions. 자, 뒤쪽에 있는 based on logic. 자, logic 즉 논리에 근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이 능력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과거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요렇게. 괜찮니? 괜찮니? 좀 문장이 어려웠어. 충분히 어려웠어. 좋아. 태연이 잘 읽어줘서 고마워. 자, 그 다음 문장. 자, 잠깐만. 진서.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읽어주세요. As more. As more and more device become. Devices become. Devices become. Part of this network. This network. It will. 네. Gradually. Change the way we. 오케이, 좋아. 얘들아, 이 중요한 영단어 하나 나와가지고 좀 적고 갈게. 아래쪽에 교재 아래쪽에 적어줘. Gradually. 자,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 자, 다시. 차츰 좋아. 점차적으로라는 뜻이야. 차츰도 좋은데 우리 보통 arrive 하면 부사지. 그럼 뭐뭐 로로 해석이 되니까 점차적으로라고 좀 적어주자. Gradually. 교재 밑에다 좀 적어주세요. 노트는 안 적어도 돼. 교재 밑에다가 gradually 점차적으로. 자, 오케이, 좋아. as는 혹시 너희 as 무슨 뜻 있는지 알고 있니? 또한 좋아. 잠깐만. 또한을 also. 오케이, 다시. 차은이 뭐라고? 만큼은 아니야. 뭐 가장 대표적인 데 I study so hard as a student. As a student. 맞아. 뭐뭐처럼 로서 또는 뭐뭐처럼으로 쓰이고 여기에서는 as 뒤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로서나 처음으로는 안 쓰여. 뭐라고 쓰여일까? 뭐뭐할때 또는 뭐뭐함에 따라거든. 혹시 해석 너희 숙제였잖아. 여기 해석할 때 뭘로 썼어? 함에 따라로 썼니 아니면 할 때로 썼니? as가 뭐뭐함에 따라로 해석을 했어 아니면 뭐뭐할 때로 해석했어? 이거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너희가 어떤 걸 썼는지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선이 알려줄게. 여기서의 as는 할 때가 아니고 탐에 따라. 뭐 탐에 따라. 자, 오케이. 그럼 진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 정선서 많은 얘기들이 네.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거라. 네, 좋아요. 좋아요. 그것은 네. 점차적으로 네. 변화시킬 것이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맞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얘들아, 세트라도 볼게. 너 혹시 it 보이니? IT. it 뭐야? it 보이니? 태연이 it 보이니? 네, 오케이. 얘들아, 이 it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한국말로 얘기해 줄래? 한국말로? 편하게. 괜찮아. 틀려도 돼. it이 의미하는 게 뭘까? 사진 있게 앞에 먹었던 거. 맞아. 앞에 문장이야. 그러니까 많은 디바이시스들이 많은 장치들이 이 네트워크의 부분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이시야.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진선이 맞지? 준선이. 다시 준선이 맞아. 준선이. 오케이. Sorry. 자, 오케이. Someday. Someday. Home, office, offices, and even people across the world. Okay. Maybe part of the single dream. Okay, 좋아요. 자, 또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해볼게.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동사가 뭘까? 동사가 뭘까? Across? 아니야. 뭘까? B. 근데 그냥 B 아니야. 조동사에다가 비동사까지 합쳐서 may B가 되는 거야. 좋아. 그럼 may B 아래쪽에다 우리 V라고 한번 적어두자. 동사 표시 해두자. 이렇게 동사 표시를 해두면 너희가 좀 해석하기 편할 거야.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쪽에는 목적어가 온다는 거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자, 오케이. 해보자. Someday. 언젠가.
두절 해석해 주자. Someday. 선데이 언젠가? 해석해줘요. 우리랑 네. 그것을 심지어 사람까지 네. All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집, 사무실들 그리고 사람들도 maybe 하나의 큰 네트워크의 기준들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62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지문들은 결국 뭐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I, O, T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점차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너희 혹시 지금 다 휴대폰 가지고 있지? 휴대폰 무슨 휴대폰이야? 갤럭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전에 휴대폰 혹시 본 적 있어 너희? 네. 어떤 휴대폰이었어 봐? 조그매. 왜 조그매?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슬라이드폰 막 이런 거 봤어? 쌤이 너희한테 보여줬어. 아, 막 그리고 막 그때는 막 지금 카톡을 막 주고받을 수 있잖아. 막 문자도 무제한이고 전화도 무제한이잖아. 그때는 그런 게 무제한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BDR이라고 했거든. 내가 막 모를 건데 그냥 알좀좀 해가지고 막 받으면은 이제 문자 막 보내고 그랬어.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막 카톡 읽으면 숫자 1이 없어지잖아. 근데 옛날에는 문자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문자를 딱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너희 막 요즘 막 연애 같은 거 하면 연애 전에 썸 탄다고 하잖아. 썸 타는 친구가 이제 문자를 읽었는데 답장을 하면 막 가슴 아프고 막 그랬거든. 아무튼 그랬었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 그치? 근데 점차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막 물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딱 켜면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딱 여기 막 공기 중에 막 이렇게 화면이 막 떠다니고 그런 것도 이제 일상생활화가 될 거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괜찮니? 오케이, 자 좋아. 그럼 1번 한번 볼게. 너희 문제 다 풀었지? 네. 1번 수업부터 자 10번까지 풀었을 텐데 자 보자. 자 1번 볼게. Which is the best title title for the passage? 자 이 지문에 대한 파사주는 지문이에요. 파사주에 대한 best title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몇 번이니? 3번. 3번이야. 오케이, 자 좋아. 이 3번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하고 가보자. 3번 정답이니까 자 태연이가 한번 읽고 해석해 줄래? Connecting technologies. Change the world.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쌤이 안 들려요.